안녕하세요.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. 원래 제 목표가 좀 소소했어요. 그래서 구독자 한 100분만 제 걸 봐줘도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했는데 의도치 않게 벌써 200명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제가 200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먼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게요.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이벤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. 나만의 콘티 짜기입니다. 룰을 설명드릴게요. 첫째,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여야 합니다. 둘째, 방금 제가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, 이 한 곡을 꼭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. 셋째, 이 한 곡을 포함시켜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찬양 콘티 선곡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넷째, 참여 방법은 댓글입니다. 댓글로 이 한 곡을 포함시킨 좋은 찬양 콘티를 달아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십시오. 마지막으로 기간은 일주일 동안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며칠이죠? 일주일이면 9월 8일,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이죠? 만약에 똑같은 콘티가 나온다면 먼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이기는 겁니다. 총 10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1위 블루투스 이어폰, 2위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위 베스킨라빈스 상품권, 4위부터 10위까지는 이디야 아메리카노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월 8일까지입니다. 특별히 1위를 하신 분의 찬양 콘티는 제가 직접
그분의 콘티를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서 또 그걸 제가 찍어서 콘텐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회에서 찬양 인도 해야 되는 콘티를 짜야 되는 청년들 또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순위 발표를 하면서 찬양 콘티를 잘 짜는,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는지 저만의 조금 노하우 꿀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하고 신앙적인 소통을 해보겠다고 신앙 맛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한 달 남짓 지금 해왔는데요. 많이 호응해 주시고 카톡 오픈 채팅 많이 질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박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